네,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소닉의 얼굴, 그리고 해설자 홍규의 얼굴의 자존심이죠. 우리 잘생긴 해설자들의 자존심을 걸고 일렉트릭 서킷 마지막 경기입니다. 홍규야 좋지? 기분? 가보죠. 홍규야. 네. 기분 안 좋아? 아, 저만 잘생겼다고 해야지. 형까지 잘생겼다고 하면 단어법 티나잖아요. 아니 형가? 아, 기분 이상하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여성 팬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우선 구선수의 응원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장은 화이팅! 뿔뿔! 한 명밖에 없나요? 아까 여러 사람 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구성은 화이팅! 어우, 남성분, 남성 팬도 왔네요. 구성은 고마워요! 오, 샤이니 해설, 아니 샤이니 선수도 응원하러 왔다면서요? 아, 구성훈 선수 화이팅입니다. 네. 오, 구성훈 잘할 수 있어요. 저 그 지금 아유미가 지금 진여서 응원하러 왔다는데요, 아유미. 안녕하세요, 아유미예요. 진여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 사오리도 왔어요, 사오리. 사오리는요, 진영아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영아 선수 화이팅! 와, 진짜. 어, 김창우, 김창우도 왔어요, 김창우. 어, 일병 김창우! 저는 꼭 진영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웃는지 아세요? 그만하자. 네. 그만하자. 네. 그래. 그만하자. 그만하자. 우리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아, 투베럭인데요. 아. 구성훈이. 야. 자, 투베럭을 합니다. 야, 마지막 판에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역시 대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구성훈 선수의 그 함정 카드 세레모니가 생각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야,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야, 상당히 어려운 판단인데. 네. 야, 일단 서치는 이상하게 가요. 야, 네. 여러분들 방금 소니가 홍규의 애교 목소리에 여자친구 만나기 싫으면 수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두 게이트고요. 진영아 일단은 말이 모아주고 있는데, 아, 일단은 한 싱글이지 알겠죠, 곧 있으면. 자, 여기서 네. 진영아 선수는 투 게이트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8은 안 짓고 있어요. 자, 이제 짓죠. 아, 스피드하게 올라가죠. 아. 진지한 스카이 영상이 앞에 있고, 이거는 봤습니다. 어쨌든 본진. 아직까지 근데 정찰이 안 된 진영아 선수거든요. 네, 15트 빌드는 어, 드라곤이 원드라곤은 조금 빠른데 그 다음 타가 좀 느립니다. 네. 아, 야, 아, 이거 경기 이대로 어렵고. 끝나면은 멤버 오죠, 진영아? 그쵸, 승승패패패예요. 와, 지금 판단 빨리 내려야 됩니다. 피어 나가야 돼요. 피어. 아, 완성 되죠? 들어갑니다. 드라곤 나오는 자리. 그렇죠, 벙크 또 짓고 SCV로 드라곤 나오는 길목을 막아주면은 드라곤이 얼타거든요. 그쵸. 야, 아, 근데 아, 이거 미스. 이거 어? 막았어야죠. 어? 어? 약간 미스합니다 구성훈. 아니 이러면 사업되면 벙커 깨지죠. 자, 근데 쉴드 배터리까지 있거든요. 드라곤 쉴드 채우고요. 네, 그렇죠. 자, 사업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자, 팔 하나 깨고 있는데 드라운드 공격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아, 근데 네. 들어갑니다. 야, 빠지면 다 안 돼요. 이거 경기 끝나니까. 아, 이거 들어가요. 자, 구성훈의 마지막 경기 신의 한수 플레이.
자, 여기서 야, 근데 방을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진영아, 진영아도 2번코 완성되면 게임 끝납니다. 생각해야 돼요, 2번코도 진짜. 그쵸, 근데 아직 게이트 웨이가 그쵸. SCV가 근데 실수해요. 일렉트릭성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구성훈 긴장하나요? 그쵸. 아, 아 구성훈. 자, 아, 구성훈이 긴장하고 있어요. 야, 이 아직 가스통도 안 올렸는데요, 구성훈은. 자, 지금 드라운 4호분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나요? 아, 됐어요. 아, 안 됐, 됐어요. 5시 SCV가. 아, 구성훈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아, 실수예요. 이러면 진영아가 좋죠. 저요? 게임 끝났어. 와, 진짜 진영아 이제 드라운 피 없는 거는 뒤로 살살 빼주면서. 예. 네. 와, 피 있는 것만 맞아주고 있어요. 와, 진영아 이런 경기를 만들어냅니까, 진영아. 야, 이긴 영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아, 이거는 SCV가 돌아와서 만약에 좀만 더 빨리 왔더라면은 경기는 진짜 몰랐을 와, 수도 있어요. 너무 얼탔어요. 드라군 이제 나오는데요. 아, 이건 안 돼요, 이제. 이제는 답이 아. 안 나옵니다. 야, 구성우 2대 0에서 2대 2까지 따라왔는데요. 저, 야. 진영아 이러면서 투게이트에서 또 드라군 찍고 있고요. 이건 뭐 답이 없으면 경기 끝났어요. 아, 구성우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승... 진짜. 야, 와. 2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사람, 아, 진짜. 진영아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진영아. 와, 이거는 진짜. 야, 이런 경기 나오나요? 저 2대 0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따라갔었는데. 네. 야, 마지막에 부러지네요. 아, 진영아도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진영아입니다. 아, 진영아 세레머니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 근데 야 이런 경기 나오네요. 아, 정말 대박이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대박입니다. 아. 진영아 선수, 에 진짜 와. 전화연결 하는건가요? 네네, 그렇죠. 자, 여러분 12시 난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개밖에 추천이 안됐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진영 선수 인터뷰가 야, 근데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야, 정말 대박이네요, 대박. 예, 진영 선수 전화를 안 받죠. 자, 진영 선수가 지금 어, 뭐죠? 지금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객이 승리에. 아, 예. 영화 선수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지금 영화 선수 예. 12시나 한테 추천 한 번씩만. 아, 진영화 선수. 네.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항상 마지막 경기에 이렇게 살 떨리는 경기라는 거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설마 일부러 그러겠어요? 기분 어떠세요 지금? 아, 그리고 방금 전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요. 오, 전압이 안 들게 일부러 한다는 겁니까? 네, 제 무료 통화도 200분 남았고 그리고 소닉 형 전화 한번 받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제가 했어요.
김현수.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아, 기분 진짜 오늘 솔직히 컨디션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약간 마음 비우고 한다고 했을 때 시작할 때도. 네. 아, 그런데 마음을 비웠는데. 네. 다시 또 이제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결승전 유진우 선수랑 붙게 되는데 유진우 선수 네. 개인적으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유진우 선수랑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원래 좀 16강이나 이런 데 좀 밑에서 많이 만났는데 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만나니까 좀 새롭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에 졌잖아요, 유진우 선수한테. 그렇죠. 유진우 선수한테 진 거를 좀 복수할 기회가 생겨서 좋고요. 네. 그리고 유진우 선수가 아까 보니까는 뭐 테란만 아니면 된다고, 성훈이 형만 아니면 된다고 막 하잖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진영호 선수에게 한 말이죠. 저는 조일장 선수만 아니면 됐어요. 네. 오! 네. 아, 진영호 선수 굉장히 자 강한 발언 좋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그 8차 사 리그 사실 뭐 랭킹전도 뭐 매그 리그의 그런 재미가 있긴 하지만 8차 사 리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차 사 리그 진영호 선수 우승을 향해 네. 달려갈 겁니까? 달려가면 힘들고 그냥 날아갈게요. 날아간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예, 그런 그 발언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결승에 임하는 각오 한 말 듣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홍보해 주셨어요? 네, 했습니다. 승률 60% 읽어 줬습니다. 기사. 네, 그럼 한 번 더 읽어 주시고요. 예예. 터졌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결승전 약간 맵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이왕 온 거 그냥 우승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아, 그렇죠. 지금 진영호 선수가 지금 현재 2013년 1월로만 봤을 때 다승 1위에 예,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트리플 그 60% 달성을 했고 60%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성적을 네. 가지고 8차 사 리그에 딱 들어갔을 때 진영호 선수가 어디까지 갈지 뭐 그것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진영호 선수. 아,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영호 선수.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문께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진짜 잘하네요. 예, 역시 1군들이라서 그렇지 네네.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아요. 이문규 해설도 이제 올라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